저희가 그 재래시장 이제 차 타고 지나가다가 그 계획에 없이 제가 그 재래시장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들린 적이 있었거든요. 근데 정말 다 알아보시더라고요. 아, 진짜 카자흐스탄에서도 인기가 있구나라는 그때 좀 체감을 했죠. 작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의 만찬 자리에도 초대될 만큼 그의 명성은 실로 대단했다. 그래도 깜짝 놀랐던 거는 보통 그런 국빈 만찬 하면은 딱 그 식순이 있잖아요. 근데 식순 제일 처음이 뭐였냐면 주몽 영상을 한 1분 정도 틀어줬어요. 그 정도로 그 카자흐스탄에서 인기가 많다는 반증이겠죠. 아, 자랑스럽죠. 자랑스럽죠.